하나 소개합니다. 백근절 촛불 백. 네, 속이 많이 깜깜하시죠? 제가 찾는 사람을 혹시 아시면은 좀 알려주십시오. 아나바다 웬 말이며 열중시어 뭔 소린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 윤상자리. 기차 타면 남의 자리 구두발을 올려놓고 사타구니 긁어댄 놈 윤상열. 난방비도 폭탄이요 가스비도 폭탄인데 주둥이가 폭탄인 놈 윤상열. 지는 군대 안 가놓고 선제 타격 운운하며 전쟁위기 부르는 놈 윤상열. 좋은 말은 다 놔두고 입만 열면 욕을 하여 우리 말을 망치는 놈 윤상열. 어그레시브 인게이지먼트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영어까지 망치는 놈 윤상열. 딴 사람은 압수수색 마누라는 건들지마 법치주의 망치는 놈 윤상열.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와대를 옮긴다고 국민 세금 낭비한 놈 윤상열. 이 집애가 죽었더냐 이태원 참사 외면하고 사과조차 안 하는 놈 윤상열. 걔한테는 사과하고 국민한테 보복수사 수사권을 농단한 놈 윤상열. 오버도검사 바이더검사 포도검사 온리검사 검찰왕국 만드는 놈 윤상열. 7.8기 저리가 300전에 400기 1년 내내 압세간 놈 윤상열. 친일파가 아니다 왔다 시원 니원진 윤석열 우상 윤상열이. 다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이놈을 타도하기 위해서 팬노래 신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팔고 나는 돈은
아니야. 거의 아니야. 거의 아니야. 거의 아니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행동하는 양심이요. 깨어있는 시민이라 한 마음으로 모였으니 촛불들과 거의 아니야. 거의 아니야. 거의 아니야. 선제 타격 시군이며 군대부터 안 가는 곳 아무데서나 척 벌리고 사타구니 긁어낸 곳 기차 타면은 남의 자리에 족발 올리고 흘러낸 곳 외교 참사 인사 참사 다시 세우고 민주정부 대통령님과 함께 같이 뱃놀이 가잔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하면서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